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갑신정변 쿠데타의 전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아쉽게도 갑신정변은 개화당 지도부들의 그 의도와는 달리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면서 개화 세력이 도륙을 당하고 개화당의 핵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9명은 이제 일본으로 그 망명을 함으로 인해서 간신히 이제 지도부는 살아남았습니다만은 개화의 싹은 완전히 잘려나가고 또다시 이제 이 쇄국과 위정척사의 시대로 돌아가서 1893년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10년 세월을 학자들은 잃어버린 1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잃어버린 10년이냐면은 1884년 12월 4일 날 갑신정변이 실패를 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청나라 군대가 1500명이 그 주둔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일본군이 야 우리도 이대로 안 되겠다. 이건 국가적인 망신이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일개대대를 조선에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동시에 서울에 주둔함으로 인해서 여차하면 언제든지 이 불꽃이 튈 수밖에 없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일본이 야 이러다가 이거 우리 이거 나라 망하겠다. 우리가 지금 이럴 때냐? 우리 지금 근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조선에 대한 그 신경을 끄자. 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조선에 있는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를 동시에 철군을 시키자. 그래서 1885년에 이도 히로부미하고 이용장이가 천진에서 만나서 양군을 철수시키기로 이게 천진조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당분간은 하여간 신경 끄고 군대를 양성해서 우리가 지금 청나라한테도 짓밟히는 이런 국력 가지고 무슨 나라를 지킬 수 있겠느냐. 이제 우리 북강경을 하자. 자, 청나라 군대도 떠나가고 일본 군대도 떠나갔으니까 그 당시에 우리 국가지도부가 제대로 정신만 차리고 뭔가 국가의 방향을 개국 방향으로 나가고 근대화 방향으로 잡아서 뭔가를 열심히 했으면 뭔가 성과를 이룰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일전쟁이 일어나기까지 10년 동안은 그전이나 다름없이 민씨 척족 세력들이 다시 권력을 잡아가지고 고종의 이 전제군주권을 이용해가지고 끝없이 백성들을 수탈해 먹는 이런 악정이 계속되다 보니까 동학난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는 잃어버린 10년이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시간에는 이 잃어버린 10년 동안 이 조선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 개화당이 손을 잡은 거기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고종이 처음에는 가담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일본군을 내쫓고 고종을 다시 이제 납치해온 청나라 군대가 너에게 권력을 우리가 다시는 주겠는데 이제부터 우리 말 들어. 함부로 어디 일본에다가 뭐 찝쩍거리거나 개화당하고 손을 잡거나 이런 걸 막아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쿠데타가 진압이 되니까 이용장이가 이 원세계에게 너 지금 그 왕실로 들어가서 고종 옆방에다가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고종에게 들어가는 모든 사안들을 감시해라. 그래가지고 감시를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이거는 무슨 독립국가라고 이름을 할 수가 있나요? 예? 그래서 12월 9일부터 쿠데타에 관련돼 있었던 개화당 세력은 다 일망타진해가지고 정변 주동 세력인 홍영식, 박영효는 그 김옥규랑 같이 일본으로 망명을 해서 살았습니다만은 박영효의 형인 박영교 이 두 사람은 모반 대역 부도죄를 적용하여 예, 능지처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손과 발 전부 이 소술에 묶어가지고 찢어 죽이는 형벌을 처하고요. 정몰가산, 죄인의 재산을 몰수합니다. 그 다음에 파가저택, 죄인의 집을 파괴한 다음에 연못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그냥 그 없애버리는 겁니다. 개화서력은 완전히 도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무렵에 이 갑신정변에 가담했다가 이 처단당한 사람들의 시체를 그냥 서울 시내 사람들 많이 다니는 막 이곳에다가 막 그 걸어놓고 막 시체를 갖다가 막 싸놓고
개들이 와서 뜯어먹는 장면을 그 당시에 민영익을 치료해서 살려준 알레이라는 사람이 민영익을 치료하러 민영익의 집을 가다가 이 시체들을 목격한 거예요. 1895년 1월 30일이니까 이제 막 개화당 세력들 죽여서 그 시체를 막 갖다 싸놨는데 개들이 시체더미에 올라가서 살점을 뜯어먹고 있더라. 그런데 민영익의 집을 갔더니 민영익이가 칼 맞은 자리에 새살이 돋더라고. 개를 잡아서 보신탕을 먹고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거 기겁을 했다. 알렌의 일기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알렌의 일기에. 홍영식의 아버지 홍순목은 영의정을 지낸 아주 정말 그 빵빵한 집안인데 홍영식의 어린 아들 이것들 이제 다 가서 다 처참하게 죽을 거니까 차라리 내가 죽이자 그래가지고 어린 아들 다 죽이고 자기도 사약을 먹고 자결을 하고 홍영식의 부인도 자결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조선에 파송돼 왔던 이 서양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 사형을 시키는 건 좋은데 이렇게까지 정말 잔혹하고 끔찍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 제발 이 형벌을 남용하지 말라. 우리도 옛날에 서양에서도 다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막 이랬는데 이게 점점 그 근대화되면서 이런 악습은 다 없어졌다. 죽이는 걸로 다 끝나면 됐지. 그래 시체까지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막 이제 뭐 압력을 넣고 뭐 이럽니다. 예. 우리 고종은 정말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좀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 용산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가면 북관왕무 기념비라는 게 지금도 서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1887년에 갑신정변 때 아까 그 북관왕묘로 피난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북관왕묘에다가 기념비석을 세웠습니다. 내가 여기로 피신해서 내가 무사히 살아날 수 있었다. 그걸 기념해서 이 비를 세우노라. 북관왕묘에다 세웠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고종이 글을 짓고 민영아리가 쓴 글씨입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번역을 하면 왕의 꿈에 관운장이 나타났다. 임오년 병난에 관운장이 목숨을 구해주었다. 관운장을 위해 사당을 짓고 북묘라 이름했다. 북묘, 북관왕묘를 진 거는 이 무당 진령군이 지라고 해서 진 겁니다. 왜냐하면 진령군이 관우 신을 모시고 있던 여자기 때문에 북묘로 가선 안을 피하니 흉도들 목을 베고 적을 물리쳤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비석을 세우노라. 그 비석을 1887년에 세운 거예요. 진짜 근대화 물결이 도도히 몰려와가지고 다른 나라는 전부 입헌군주국 내지는 뭐 공화정을 세워가지고 민주주의를 한답시고 하는 이런 시대에 근대화 물결이 도도히 밀려오는 이 격동의 시대에 조선왕은 국왕이 관우의 꿈을 꾸고 그를 기르는 사당에다가 목숨을 구했다고 비석을 세우는 이런 미신의 나라였다는 것이죠. 아니 뭐 미신을 그 믿는 게 지금 뭐 고종시대만 믿습니까? 요즘에 국회의원 출마자들 뭐 지방선거 출마자들 점쟁이한테 안 가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좀 이름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도 정치한답시고 하는 이 정치인들 중에 제가 아는 어떤 그 정말 그 국회의장까지 지낸 유력 정치인은 전속 점쟁이를 데리고 다닙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고종 탓할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전부 이게 미신에 미쳐있는 나라죠. 예. 이것도 모자라서 대한제국을 선포한 후인 1901년 8월에 고종이 야, 우리가 지금 그 왕조에서 제국이 됐으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황제가 됐지 않냐. 내가 이제 관우를 그 정말 그 신을 내가 총애하는데 관우가 지금 관왕으로 돼 있다. 이건 제후 신분 아니냐. 내가 모시는 그 신이니까 왕에서 황제로 승격을 해라. 그래가지고 관황으로 격상을 시키는 제사를 지내줍니다. 1901년에. 20세기 들어서. 그래서 용산에 있는 국립박물관 가시는 분들은 꼭 안내처에 물으셔서 고종이 세운 북관왕묘 기념비가 어디 있는지에 가서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그, 이, 우리 그 구한말, 이 개화 세력이 도도히 그 막 그 꿈틀대던 그 시기에 제가 가장 주목하는 사람이 윤치호라는 사람인데, 이 윤치호는 정말 세계인입니다. 윤치호는 아주 약간의 나이에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일본에서 영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푸트 주한미국 공사의 통역관으로 와서 푸트 공사의 통역을 맡아서 해요. 그러다가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중국 유학을 마치고 미국 유학을 가고 당대 그 이 재능 있는 그 많은 인재 중에서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래도 꿰뚫어 본 국제인이었습니다. 그 이 윤치호가 그 아버지가 윤홍렬인데 윤홍렬은 유명한 무관입니다. 윤홍렬과 윤치호 부자가 개화 세력의 쿠데타에 가담을 했다가 마지막 상황에서 발을 빼요. 왜 뺐을까? 윤치호는 아마 푸트공사나 포크 무관이나 영국 총영사랑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 나도 개화를 내가 좋아하고 우리가 개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나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절대 이 개화당의 이 정변은 성공하지 못한다. 만약에 이 정변이 실패를 할 경우에 개화 세력은 전부 이 소위 말하는 이 사문난적으로 몰리고 전부 다 도륙을 당할 텐데 이러면 개화의 싹마저 지워진다.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실력을 길러야 될 때다. 그래서 우리는 발을 빼자. 그래서 윤치호는 막판에 가서 발을 뺍니다. 그래서 그 처단을 안 당하고 살아남았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김옥균이나 박영우가 자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급진적인 방법을 통해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급진 세력이었다면 윤치호는 어쨌든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 뭔가 설득과 타협을 통해서 실력을 기르는 뭐 이런 온건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개화당에 어쨌든 가담했다는 혐의가 그 지어진 건 아닙니다만은 이 푸트공사의 이 통역을 맡아 있었기 때문에 미국 공사관의 압력에 의해서 고종이 윤치호 처벌을 못하고 그래서 미국 공사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중국으로 가서 유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서서원이라고 상해에 있는 그 중서서원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현재는 이게 동호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해요. 이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학을 마치고 1888년에 남부의 하버드라고 이름이 알려진 저 벤더빌트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공부가 끝난 다음에 애틀랜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에서 또 공부를 합니다. 하필이면은 윤치호가 미국 중에서도 인종차별이 가장 심했던 남부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생활하면서 처절한 이 인종차별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다시 중국으로 와서 중서서원에서 교수 활동을 합니다. 그때 이제 윤치호의 일기에 보면 아주 재밌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윤치호는 당대 지식인 중에서 이 국제관계의 작동원리를 꿰뚫어 본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윤치호가 보기에 국가란 무엇이냐? 국가란 것은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유지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정부가 너무나 포악해가지고 국민을 막 압제하고 국민들 재산을 뭐 제멋대로 빼앗고 동족이라고 하면서 그냥 가혹하게 막 처벌을 하고 하는 이런 정부 하에서 우리가 독립을 하면 그 독립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국가가 사라지고 지배층이 변화도 국민 개개인이 예전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정치체제가 있거나 그런 체제를 보장해 주는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런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게 더 행복한 거 아니냐. 다시 얘기해서 지금 조선을 그 우리가 이 신분사회를 구성을 해보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과거시험에 급제를 해서 벼슬을 살 수 있는 그 계층을 보통 3%에서 7%의 아주 이 최고층 양반이라고 칩니다. 요 사람들은 자기가 과거시험을 봐서 자기가 관리가 돼서 면허받은 흡혈귀가 돼가지고 백성들을 열심히
착취해서 부귀영화를 누려요. 나머지 97%의 백성들은 97%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야, 이 조선왕조의 이 포악한 통치를 받는 게 낫냐? 아니면 좀 일본이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서 통치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문명 통치도 하고 뭐 전염병이 돌면 그래도 병도 치료해 주고 학교도 져 가지고 문명도 퇴치해 주고 그다음에 법치에 의해서 함부로 뭐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재판을 받게 해 주고 또 뭐 민족법에 의해서 여성들도 이름을 갖게 해 주고 노비, 천민 이런 거 다 없애주고 이런 문명 통치를 받는 게 백성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행복한 거 아니냐. 단지 양반들은 자기네들이 흡혈귀처럼 착취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니까 일본의 통치에 저항을 하는 거죠. 자, 어느 편을 택할 거냐. 동족에 의한 가혹한 통치를 받을 거냐. 아니면 이민족에 의한 관대한 문명 지배를 받을 거냐. 당신 같으면 지금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는데 자 조선 백성 김씨 당신 같으면 어느 편을 취할래?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야 저 너 인마 좀 일본 편을 들은 거야 하고 친일파로 딱지를 붙여놨죠. 그래서 지금 민족 뭐 무슨 대백과 사전 이런 데 보면 윤치호 친일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치호가 이렇게 얘기해요. 윤치호 일기 1889년 12월 29일자 일기에 현재와 같은 포악한 정부를 두고는 독립을 해도 이민족에는 아무런 희망을 주지를 못한다. 반대로 애족적이고 인민의 복지에 호의적인 관심을 가진 더 나은 정부를 가지면 비록 다른 나라에 종속되었다 하더라도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재앙이 아니다. 행복이다 이게. 게다가 건강하고 번성하는 민족은 어느 때고 독립을 회복할 수 있지만 가난하고 무식하며 포악할 정도로 이기적인 정부는 인민을 계속 가난하고 무식하고 허약하게 만들 것이다. 독립된다 해서 이런 인민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근대사를 제대로 보려고 작정을 하신 분들은 윤치호 일기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아마 윤치호 일기를 이게 저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윤치호 일기가 윤치호는 또 이게 영문으로 일기를 썼어요. 영문으로. 그런데 그걸 전부 한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시중에 윤치호 일기 번역본이 출간되어 나왔어요. 읽어보시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우리 근대사를 어떻게 봐야 되고 당대의 이 국제관계의 작동원리를 흔히 알고 있는 이 당대 최고의 지식인의 고뇌는 무엇이었고 개화당의 생각은 무엇이었고 수구파들의 핵심 본질은 무엇이었는지를 윤치호처럼 정말 통렬하게 써놓은 지식인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윤치호 일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윤치호 일기 중에서도 정말 의미심장한 일기들만 뽑아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물 수 없다면 짓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나와 있으니까 정말 무서운 지성인입니다. 윤치호가 나중에 내가 그 국정을 선택할 권리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일본을 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 친일파다 저놈 이렇게 욕을 하는데 왜 윤치호가 일본을 나의 조국을 선택하려고 했느냐. 본인이 정말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주장하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인간의 자유, 이건 다 언어의 유희다. 미국인들은 인간의 평등, 자유, 박애를 말하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자유의 땅에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누리려면 백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흑인이나 황인종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느냐. 그런데 적어도 일본은 같은 황인종으로서 황인종끼리 뭉쳐가지고 우리가 서양의 제국주의 세력에게 맞서보자. 그러기 위해서 일본과 중국과 조선이 연대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윤치호는 황인종으로서 동양인으로서 서양 침략에 맞서서 뭔가 우리 동양 나름의 가치를 지켜보자고 하는
일본에서 문명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을 했고, 실제로 일본이 만주에다가 만주국을 만든 다음에 오족협파라고 해서 이런 걸 실제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주국이라는 이 실체를 그냥 만주국은 뭐 우리 그 일반 그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만주국은 일본의 괴뢰국이야. 괴뢰국 다음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몰라, 짜증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짜증의 그 벽을 넘어서 우리가 만주국을 공부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윤치호가 1893년 11월 1일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 나라를 정할 수 있다면 일본을 택했을 것이다. 지긋지긋한 냄새나는 중국, 인종편견과 차별이 무서운 미국, 지긋지긋한 정권이 존재하는 조선에서 살고 싶지 않다. 오 축복받은 일본이여, 동양의 낙원이여, 세계의 동산이여. 그래서 이현초가 친일파를 하기니 찍혔습니다만은 왜 이 사람이 일본인이 되고 싶어 했고 일본 국적으로 가지고 싶어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적어도 지식이라면 당대 윤치호의 고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의 근대사가 제대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윤치호가 갑신정변에서 마지막에 발을 뺀 이유가 이겁니다. 갑신정변에서 실패해가지고 다 도륙을 당하고 보니까 윤치호가 이렇게 써놨어요. 개화 독립에 대해서 혀를 놀리는 자가 없다. 급진개화당의 패거가 이렇게 심하게 나라를 그르쳤다. 그 봐라, 내가 하지 말라고, 실력을 길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저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이 짓을 하다가 이 꼴이 됐으니 수구 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밖에 더 되느냐. 윤치호가 아주 통탄을 합니다. 자, 개화 세력이 일망타진되고 청나라가 와가지고 다시 민씨 척족들에게 권력을 되찾아주고, 고종 너 앞으로 내 말 잘 들어, 안 들으면 알지, 뭐 이러니까 또 그냥 청나라에 빌붙어가지고 또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윤치호가 갑신정변은 의도와는 달리 모처럼 시작된 개화와 독립의 분위기를 완전히 단절시켰다. 바로 이게 미국과 영국의 이 외교관들이 시기상조를 외치면서 갑신정변 쿠데타를 그렇게 만류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